지난 9월 5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등 기독교 단체가 공동으로 대형 교회의 이른바 담임 목사직 세습 문제에 대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돌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세습이라는 말 때문에 이 세습이라는 말 때문에 왜 선동을 합니까? 안 쓰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광림교회 잘못한 거예요. 광림교회가 깜패야? 광림교회가 사람들이야? 광림교회가 깜패야? 언제 질서를 지키냐고 질서야? 세습이 아니냐는 외부의 지적에 해당 교회 신도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한 채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의 김세별입니다. 최승호입니다. 2000년에는 유난히도 대형 교회들을 둘러싼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면서 사회도 봉사해온 대형 교회들이 가진 고민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대형 교회가 가진 고민 중에 하나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회의 성장을 이끈 지도자의 은퇴로 야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나타난 것이 소위 목회자 세습입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했다. 등록교인 8만 5천 명, 세계 최대의 단일 감리교회인 광림교회. 이 교회를 오늘날의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지난 30년간 광림교회를 이끌어온 김선도 목사입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런 교회들도 아직 다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지도력의 결과라고 봐지고요. 오늘 광림교회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그 중심에 김선도 목사님의 지도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분은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또 사회 지도자로서 교계 리더로서 사실 한국 감리교단을 명실상부하게 이끌어오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후배 목사와 신도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김선도 목사. 내년이면 정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나이 70을 넘으면서 이 간직을 하고 내놓은 제가 은퇴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 목사로 결정된 사람은 바로 김선도 목사의 아들인 김정석 목사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날 4월 30일로 기억됩니다만은 광고 시간에 아드님이신 김정석 목사님을 인사구역회에서 만장일치로 후임으로 정하셨다는 발표를 느닷없이 하셔서 저희들은 참으로 아주 황당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기독교 단체는 이를 세습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벌도 사실은 그 계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참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 대교회 그 참 자기 아들에게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안정 이것을 물려주겠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고 청년 기독교 단체들의 시위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나 광림교회 측은 대다수 신도들이 흔들림 없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전부들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지금 사기가 더 중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대표적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 측에서도 이를 세습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아들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격도 안 갖췄는데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너 해라 그런다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본인보다는 교인들이 원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문제에 대해 기독교계는 찬반 양론으로 뚜렷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의 초점은 주로 선출 절차의 정당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교인들이 원하면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대형 교회의 경우 강력한 권위를 가진 담임 목사가 사실상 결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선출 과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선도 목사 후임으로 아들 김정석 목사를 선출한 광림교회는 어떤 절차를 밟았을까? 제가 듣기에는
아버님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이다. 생김새도 더 잘생겼다. 설교 말씀도 더 좋다 하는 것 전 수차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출할 수밖에 없다 하고 그 결정을 지었습니다. 김선도 목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장로들이 추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신도들은 이를 몰랐다고 합니다. 부임을 정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히 관련된 소수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소문으로 들었을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죠. 그런데 감리교 교단법에 의하면 목회자의 인사결정은 교회 각 기관의 대표와 목사, 장로 등으로 구성된 구역인사위원회가 하는데 광림교회의 경우 105명이라고 합니다. 광림교회에서는 지난 4월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부임 목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의는 원천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원인무효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증언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김선도 담임 목사님과 김종석 당사자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 인사구역위원회 그 결의의 그 시점에 그 장소에 계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교단법에서도 인사의 당사자가 구역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김 목사 참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수의 장로님들이 이미 과반수 이상의 장로님들이 그것을 합의하는 그런 이미 서명까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라 그래서 일단 구역인사위원이 다 참석한 후에 그 다음에 감리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서 자리에 착석하고 그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구역인사위원회 결정의 합법성 여부는 교단의 공식적인 판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설사 교회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김선도 목사가 그동안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때 김정수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가는 교회 부목사로 이제 부임해서 부임 인사하면서 소개할 때 김정수 목사는 세습하려고 데려온 건 아닙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누차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선도 목사는 지난 92년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러한 철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결코 무슨 제가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안하는 목회를 하도록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도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성실한 목회자로서 일해라.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무슨 해토를 이루거나 그런 생각하죠.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누차 선언했던 김선도 목사. 그런데 광림교회는 왜 이 같은 결정을 바꾸었을까? 보면 항상 전임자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결과 전임자가 뭐 30년, 40년 걸려서 이렇게 이루어놓은 교회도 후임자와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뭐 1년이 가기 전에 이렇게 분열이 되는 교회들도 있고 어려움 당하고 또 후임자가 전임자를 뭐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들도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많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대물림은 전임 목사가 아들을 통해 은퇴 후에도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임자와 후임자가 서로 갈등을 일으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성장을 주도해온 담임 목사의 퇴임을 앞둔 한국 대형 교회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의 하나인 C교회. 등록교인 3만 5천을 헤아리던 대형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큰 공로를 세운 전임 담임 목사. 저도 옛날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말씀도 좋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생활에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청빙을 했으니까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인들에게 존경받던 목사는 지난 87년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의 자리로 물러났고 C교회의 장학금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제자를 그 후임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임 목사가 부임 후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자기의 이제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위에 이제 사망으로 있는 그 이종 목사님이 계시니까 계속 그와 해서 이제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권력에 있어서 두 분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전임 목사와의 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두 명의 후임 목사가 연이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97년 시 교회는 전임 목사의 아들을 후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의 아들은 신학 공부를 늦게 시작해 당시 목회 경력도 짧았고 나이도 많아 자격에 문제가 있었지만 관련 규정까지 바꾸며 후임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전임 목사 총리란 기본 계획서를 그 두 가지를 43살 됐었습니다. 연령 제한이 43살이라는 거하고 5년 경이라는 걸 삭제해 버렸습니다. 삭제해야 자기 아들 데려올 거 아닙니까? 당시 시교회 청년들은 대물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격도 없는 목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례교인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이를 표결에 붙였는데 그 표결 방법에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립 투표를 하자. 그러면서 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본당에서 고함을 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단법에는 투표를 할 때에 비밀히 하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청년들은 기립투표를 맹렬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청년들은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석연치 않은 선출 과정 끝에 전임 목사의 아들이 시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파행이 계속되었고 급기야 지난 1월에는 담임 목사 테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경 사택에 침입한 2인조 괴한이 목사를 칼로 위협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괴한은 목사를 몽둥이로 때리며 교인이 줄어든 책임을 지고 떠나라는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대물림의 불만을 품은 일부 장로들에게 혐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로들이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수사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왜 교회를 떠나갔을까? 강단에 처음에 서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목사님들은 다 속았다. 다 틀렸다. 그리고 여기 40년간 교육받아 온 우리 교인이 잘못 배웠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및 우리 한국 교계를 다 매도하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게다가 아버지와의 사이도 나빠져 설교 시간에도 공공연하게 아버지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 자격으로 설교를 해오던 아버지는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게 되었고 부목사를 비롯해 선교사 등 교역자들도 대거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자기하고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모조리 계속 잘라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목사가 잘린 사람만 해도 한 30여 명이 넘고요. 전도사가 10대 명 정도 되고. 최근에는 다른 기독교 단체의 집회에 참석한 권사들을 징계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거듭되면서 지난 2, 3년간 신도수가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한 4천 명 가까이 떠나지 않았나. 또 뭐 본인도 어느 정도 떠난 거는 시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670명 되던 청년들이 최근까지 170명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좀 회복세에 대해서 200명 많이 나올 때 230명. 그러면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질 때는 500명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1, 2년, 2년 뭐 이런 사이에. 그리고 대물림을 반대하는 신자들이 모여 이른바 C교회를 사랑하는 모임까지 결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교회, 나의 교회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C교회 사이트가 폐쇄되자 청년 신자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교회 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와 정말 상처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사유와 틀립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빌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어떠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들한테 우리가 행정을 잘못했음을, 그 당시에 오판했음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다시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신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투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측은 PD수첩의 거듭되는 취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기독신문이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목회자의 45%가 대물림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신학생이거나 목사인 아버지 목사들의 경우 찬성률이 60%로 나와 15%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대물림 현상이 폭넓게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담임 목사들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교회 내의 반대 의견이 제대로 표출돼 수렴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광림교회 앞 예배를 보러 들어가던 한 신도가 문 앞에서 다른 신도들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저지하던 신도들은 교회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물리적으로 막으시는 건 온당한. 아니야, 아니야. 그 탄란한 거야. 당신이 판단한 건 온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사실상 반대할 수 있잖아요. 반대하면 딴데 나오지. 여긴 다 찬성하는 거야. 대물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림교회 신도들은 교회 밖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림사랑평신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교회 출입 저지와 말하자면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 가족이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가족하고 처음에는 성가대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또 뭐 속해보지 말아라. 선교회 나가지 말아라. 하나하나 교회에서 제가 활동했던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끊더니 나중에는 제 집사람까지도 못 나게 하고. 교인 중에는 거기에 대한 분개를 갖는 사람. 뭐 전도사나 장로나 일반 신도 있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제재도 해갔다든지 오히려 그 물리적으로 하는 걸 우리 장로회에서는 특히 제가 예배위원장에서 그걸 말립니다. 오히려. 광림교회의 한 부목사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정면으로 내가 마주서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나가는 내 목회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일종의 목회자로서 저는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과연 목사로서 이 일을 피해가야 될 것인가. 피해간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임지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선한 신앙의 길을 내가 가르쳐줄 수 있겠느냐. 송 목사는 교회 측으로부터 사퇴를 권유받아 결국 광림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신도들이나 교회 측의 반대자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는 거꾸로 이들이 담임 목사에게 보내는 신뢰와 애정을 말해줍니다. 우리 김선도 목사님 같은 분이 가슴 아파하는 거 우리 죽어 우리가 너무 속상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정도의 좀 신비로운 그 카리스마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 큰 교회를 이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 목사가 세운 교회고 그 목사가 성장시킨 교회고 따라서 그 모든 공로는 그 목사에게 돌아간다 아니 그런 그 분위기가 지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행사하는 권위는 대단하죠. 일산 광림 교회. 그러나 이 교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김선도 감독 기념 교회가 그것입니다. 광림교회의 성장에 김선도 목사의 카리스마는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카리스마가 민주적인 교회 구조의 장애물로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권위는 신도들을 소외시켜 재정 운영을 불투명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교인들은 말하자면 교회 예산이 얼마고 그것이 어디에 얼마큼 쓰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래도 목사님의 인격을 믿고
말하자면은 그 재정이 잘 투명하게 집행됐으리라 이렇게 보통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교인이 모인 상태에서 예결산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자세한 장로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 감리교회에서 웬만한 교회는 다 기획위원회에다가 위임 사항입니다. 감리교단법에 의하면 결산과 예산을 확정하는 기관은 상당수 신도로 구성된 구역회지만 광림교회의 경우 소수 인사들이 소속한 기획위원회로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위원회에다 이름 시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아닙니다. 밝히십시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와서 보십시오. 이런 식 돼버리면 곤란하니까. 위임은 위임이더라도 총액 자체를 밝히지를 않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설사 구역회의 구성원이 너무 많아서 기획위원회에 위임하더라도 예결산 결과는 전 신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부 다 그게 재정할 때부터 공개하고 집행 다 끝난 다음에 결산 보고하고 다 해서 다 교인들이 알죠. 그렇게 돼 있죠. 전체에다가 알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릴 필요가 없습니까? 예결산은 아웃라인은 간단하게는 다 알게 되겠지만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다 듣자 보면은 우리가 1년 내에 1년 집행을 못합니다. 교인 수 만 명 이하의 중소형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소형 교회의 경우 93.7%가 재정결산서를 교인들에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중소형 교회는 매주 한 번씩 발행하는 주보를 통해 헌금 등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형 교회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큰 교회에서는 그걸 못합니다. 교회 전체에다가 그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대개나 다른 분이 또 문의할 겁니다. 그렇죠? 감당 못합니다. 기획위원도 장로님들도 우리 교인들이 선출해 주는 겁니다. 물론 대형교회의 경우 신도의 수가 많으니만큼 여러 가지 일을 위임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 규모나 지출 내역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 신도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규모의 크기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만에 하나 소수가 재정을 장악해 교회의 근본 목적과는 달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최대요,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시 재정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안티스투 운영자인 이진호 씨. 그는 지난달 스포츠투데이 신문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반기독교적, TV보다 해로운 신문, 하나님의 헌금 유형 등의 글이 올라 스포츠투데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왜 유독 이 신문을 반대하는 것일까? 근데 문제는 이제 스포츠투데이가 기독교계에 관련된 인사들이 관련돼 있고 더 심각한 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헌금이 그곳에 유입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스포츠투데이 경영 주체는 넥스트 미디어 그룹. 넥스트 미디어는 현재 스포츠투데이 외에도 경제지 파이낸셜 뉴스와 연예 오락 케이블 TV인 NTV, 인터넷 신문 스투닷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넥스트 미디어 그룹의 회장은 올해 35세의 조희준 씨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당회장인 조영기 목사의 큰아들입니다.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난 58년 조 목사의 첫 예배 이후 교회는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승리 가운데 세워준 70만 성도를 양무리를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장로만 무려 1,4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 당회는 영상 스크린 발표로 끝내고 결산 당회는 아예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른바 교회 사랑 모임 장로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교회의 재정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조영기 목사에게 건의 및 질의서를 낸 바 있습니다. 교사모 장로님들 제가 만나 뵙고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분들이 한 30년 혹은 20년 이렇게 교회에서 장로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떤 예결산안을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했던 것들을 본인들이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제시하며 조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 회장에게 교회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교회가 본관과 빌딩 등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의의 건물을 조희준 회장의 기업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총 액수는 355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목사님 개인 재산 가지고 했다면 누가 시비 걸겠어요? 그것도 사실상 목사님이 아들 신문이 신문을 만드는데 목사님 그 건물을 이렇게 담보 잡혀서 할 수 있냐라고 발걸이가 나올 수 있을 법한 얘기지만 사실 그런 건이라면 그 시비 걸 건이 못 되죠, 그죠? 그쪽으로나 우리가 삼지. 근데 이거는 그다음에 넥스트 미디어 그 그룹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형제를 담보 잡혀갖고 사당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냐.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조희준 회장에게 교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일까? 아,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LC를 이제 저희 개설하게 되면은 LC 개설을 위한 담보가 된 것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그때 당시도 아마 처음 시작에도 담보 언제까지 해제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뭐 그런 이야기가 됐었을 뿐이에요. 교회 사랑 모임은 교회 재산을 조 회장 측에 담보로 제공하는 결정 과정도 매우 불투명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같은 것을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지금 다 해소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을 설정한다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이렇게 그 뭐 예를 들어서 당회장님이 한다든지 그처럼 실무 국장이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그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산관리위원회가 있고 보니까 뭐 그 시행위원이라는 사람들 뭐 한 7~8명이 이런 장로들이 시행위원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앉아갖고 말이지 도장 찍은 걸로 끝내고서 몇십억을 몇백억을 그 사실 그 대출을 발생시켰거나 조당을 발생시킨 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어떤 그 근거에서 했느냐 보니까 72년도 정관을 가지고 단서조항이죠. 단서조항에서 그렇게 시급을 여거나 등급을 여할 때는 그렇게 한다. 거기에 이제 합법화를 이제 저쪽에서는 주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조당을 제껴서 채권 발생을 시켰을 때는 이게 무슨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지난 9월 1일 교회는 문제를 제기한 14명의 장로를 제명 출교시켰고 22일에는 조용기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들의 결의문 광고를 일간지에 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자 국민일보 1면에 조 목사의 신임 결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나흘 4일간에 35만 명을 서명을 받아낸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교회 아니면 어느 세계에서도 없는 겁니다. 예. 전부 목사님을 향하여 정말 우리는 정말 기독교 역사상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세계적인 주의 종님이십니다. 세계적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사랑 모임 장로들의 문제 제기 이후 조희준 회장 측으로 제공된 담보는 대부분 말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교회 측이 장로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는 등 일단 화합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과 대형화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탁월한 지도자의 권위도 생겨나는데 그 과정에서 권한이 집중되고 공동체 정신이 희박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동대문에 있는 동안교회. 출석신도 3,500명으로 급격히 대형화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작은 교회일 때 느끼지 못한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혼자서 다 결정하면 사람은 누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원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목사냐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서 하자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교회가 작으니까 나눌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결정하고 장로님들이 집행하고 감사하고 구멍가게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그럴 수 없지 않은가. 이 교회는 목사와 장로 등으로 구성된 당회는 예산만 짜고
집행은 집사, 권사 등 실무진인 재직회가 맡아 재정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임 목사를 두어 담임 목사의 권한도 분산시켰다고 합니다. 제도로는 예, 목사님께서도 그 목사님이 그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필요하게 남을 도와주거나 지원을 하는 그러한 그 목회적인 영역의 비용을 따로 설정을 해놓는데 그 영역 안에서만 집행을 하실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목사님 임의대로 집행을 절대 못합니다. 또한 특별 헌금에 역점을 둬서 이를 모두 불우한 이웃이나 북한 동포를 돕는 데 사용하는데 이렇게 외부로 쓰는 돈이 예산의 25%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이거 엄청난 돈을 지었거든 우리로서는. 그랬을 때 제 마음에는 조금 예배당 짓는 게 뭐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엄청난 돈을 예배당 짓는데 그래도 밖으로 어느 몫은 내야 밥값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 예배당 건축비 한 20%는 예배당 짓는 동안에 밖으로 냈어요. 그런데 아예 교회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꽃장식 하나 없이 낡은 의자들로 채워진 서울 영동교회. 벽돌은 새끼를 치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사람을 키우는 데 돈을 쓰고 교회를 분립시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나가면 또 장로님들이 파송이 돼서 나가면 완전히 거기에 있는 리더십이 그 교회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만 본 교회가 도와줍니다. 한 1년이나 6개월이나. 뭐 재정적으로. 예, 재정적으로지요. 2년 전 서울 영동교회에서 네 번째로 분리된 분당의 샘물교회. 서울 영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17년간 일해온 박은조 목사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성도가 한 사람 아파서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잠이 안 오고 그 사람의 그 수술의 고통이나 투병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숫자가 점점 많아져가고 아픈 사람들이 많고 죽는 사람도 자꾸 생기고 하니까 이제는 초상이 나도 뭐 죽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인가 뭐 남편이 죽어서 젊은 부인이 애절하게 울고 있는 모습을 봐도 옛날처럼 그렇게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 매너리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든 관리 집사든 기본급은 90만 원. 단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뿐이라고 합니다. 만 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도 좋지만 천 명이 모이는 10개의 교회도 의미 있다는 시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한국교회의 또 다른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많은 분들은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비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매우 조심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PD수첩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종교가 갖는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사회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주기를 속세의 사람들은 바랍니다. 그런 종교계가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일 때 사회는 가치관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한파가 다시 몰아닥칠 것이라는 우울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올 연말. 이웃에 대한 손길마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치 않은 몸이지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가나안의 집이 바로 그곳입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에게 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가나안의 집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가나안의 집에 사는 윤상철 씨 부부. 산책을 하다 말고는 영자 씨의 도움을 얻어 논두렁으로 내려왔습니다. 염소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쁜 씨는 염소를 보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토끼? 아이 염소. 뿌리야 이게. 이게 뿌리야. 털이 꼬틀꼬틀. 아 이게 이렇게 염소. 이게 애미 염소. 어우 크다. 처음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짐승이 크세. 짐승이니까. 이런 게 이렇게 대, 이렇게 이게 짐승이구나 그래. 그래 이게 짐승. 이게. 아우 털이 근데 이렇게 꼬틀꼬틀하네. 토끼 토끼 이거. 토끼 만져봐. 애완용 토끼를 처음 본 이쁜 씨. 귀도 만져보고. 아이고,
선생님 귀 만져봐, 귀. 야, 요 귀. 귀 만져봐, 귀. 귀 만져봐. 아니, 안 물어. 아이, 겁이 난다. 겁이는 안 물는 거야.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쁜 씨의 남편 윤 씨. 중도 실명자인 그는 옛 기억을 더듬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귀엽다, 이거. 이 가정 토끼 이만해잖아. 이만해 강아지만해단 말이야. 새끼 강아지. 그 많은 걸 깡충깡충 뛰어. 그냥 만져봐. 아무리 설명해도 토끼가 뭔지 모르던 아내가 오늘 직접 만져보고 기뻐하자 윤 씨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가나안의 집. 이렇게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가나안의 집 식사 시간. 이곳에서 앞을 볼 수 있는 세 명 중 한 사람인 영자 씨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여기요. 잠시만요. 앞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는 반찬을 만져보고는 틀니를 꺼내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분은 방에서 식사를 하고 이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식구들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가는 길이지만 식당까지 가는 일도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집 식구들은 29명. 모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로 대부분 성인이 된 후에 시력을 잃은 중도 실명자들입니다. 지난 90년에 가나안의 집을 설립한 허기룡 목사. 그 역시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으로 추우면 이제... 갈 곳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식처가 되어온 가나안의 집. 올해 76세의 장수화 할머니는 10년 전 가나안의 집이 처음 생길 때부터 이곳에서 생활한 최고참입니다. 60세가 다 되어서 시력을 잃은 할머니.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옷 색깔을 고르는데 유난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할머니 색깔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파달라 그랬지 사람들한테. 은 색깔 좋아하고 숙 색깔 좋아하고 연분홍 색깔 좋아하고 보이진 않지만 고운 옷만 골라 입는다는 장할머니 목사 사모님에게 선물 받은 신발을 자랑했습니다. 교회 갈 때만 신으라고 그러셨대. 화려해서 외출을 못하고 교회 갈 때만 신으라고. 교회 갈 때만 신으라고. 가나안의 집 식구들의 취미이자 일상은 라디오를 듣는 일입니다. 할머니의 라디오는 무려 3대. 주파수 맞추기가 힘들어 좋아하는 채널 3개를 고정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혼자 섰느냐. 이곳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21살의 성복이. 유일하게 맹아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성복이는 한 방에 사는 두 형들에게 매일 노래를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멀리 멀리 퍼진다. 성탄절 기뻐요.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복이네 방에 있는 라디오가 고장이 났습니다. 심씨 아저씨, 선덕거 라디오 그래. 갖고 왔어. 선 라디오 고장내 켜가지고. 왜 소리 안 나니? 소리 안 나요. 라디오를 들고 찾아간 사람은 옆방 신씨 아저씨. 뭐든 뚝딱 고쳐내기 때문에 가나안의 집 사람들 중에서 신씨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맥가이버. 4살 때 병으로 눈은 잃었지만 손 감각 하나만큼은 누구 못지않다고 합니다. 잠시 후 성복이네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성복아, 네. 안내해줘. 문 이쪽이야, 이쪽. 보지도 않고 이렇게 고치세요? 나는 뭐 이게 가지고 장난하다 보니까 나는 뭘 가지고 주물르길 좋아해요. 신 씨는 성경을 읽을 때도 시각장애인용 특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컴퓨터 교육을 받고 그 사용 방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집에서는 밤이 되어도 불 켜진 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상철 씨 부부의 방. 부인 이쁜 씨가 남편 윤 씨에게 구멍 뚫린 옷을 벗어 건네줍니다. 여기. 고, 또 놓쳤어? 언제나 바느질은 윤 씨 몫이라고 합니다. 농부였던 윤 씨는 15년 전 실명한 후 이곳에서 22살 연하의 이쁜 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우선도 생겨도 재밌죠. 밤에 그래도 서로 얘기들 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너무 우울하다가도 잊어버려요. 올해로 결혼 생활 7년째. 이쁜 씨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재미 좋으시대는데 네. 어떠세요? 아, 나도 저도 재미 좋죠.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이쁜 씨. 중도에 실명한 윤상철 씨. 세상의 빛은 잃어버렸지만 서로 삶의 빛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장할머니는 곱게 간직했던 구슬 신발을 꺼내 신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가나안의 집 사람들이 분주해졌습니다. 모두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숙소 옆에 있는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나은이 집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허기룡 목사. 주일 예배는 가나은이 집 사람들을 모두 하나로 이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허 목사의 설교는 늘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눈 뜨고 하던 모든 일은 다 사라졌다. 그러니 이제 감고 살아가는 삶을 터득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허 목사의 설교는 체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중도 실명자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중도 실명자의 경우에는 사회의 적응 속도가 더 느리다고 합니다. 실명 후 대부분 죽음을 생각할 만큼 심한 좌절을 겪는데 이를 극복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 목사와 가나안의 집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허 목사의 출근길. 보통 매 주 초에는 출퇴근,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줄곧 가나안의 집에 머문다고 합니다. 항상 부인이 동반하기 때문에 서울 방학동 집에서 포천까지 버스길도 별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자. 허 목사의 목회활동에 큰 힘이 되어준 부인 김옥경 씨. 허 목사와의 결혼은 친정 부모님의 권유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성실한 목회자감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한 후 30년, 부인은 허 목사의 곁에 그림자처럼 함께해왔습니다. 할머니, 경주 할머니. 허 목사 부부는 먼저 이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데다 시각장애, 노인성 치매까지 찾아와 고생하고 있는 할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왜 어디 아파서 그래? 눈이 아파요. 어? 눈이 아파요? 또? 어디 누워 계시는 거야? 네. 일어나야지. 내가 왔는데. 누군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큰일 났네. 여기? 허 목사의 안마 기술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밤새 안녕이란 말을 실감한다는 허 목사. 이렇게 어깨를 주무르고 파스를 붙이면서 부부는 반쯤 의사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몸이 성취하는 사람은 노인들뿐이 아니었습니다. 성기의 다리에 있는 커다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허 목사 부부는 걱정입니다. 치료하러 올 거야. 10살 때 조상으로 왔는데 잡뼈가 크니까 피가 다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려를 긁고 하니까 저런데 저기 사실 피부 이식 수술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래. 예, 눈먼 것도 기가 막히게 죽었는데 이러니 글쎄 이게. 하루라도 소독을 하지 않으면 눈에 띄게 악화된다고 합니다. 29명 가나안의 집 식구들의 식사 준비도 허 목사 부인의 몫이었습니다. 젊어서는 괜찮은데 지금 조금 힘들어요. 약간. 지난 10년간 가나안의 집이라는 대식구의 살림을 도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허 목사가 눈을 잃게 된 것은 우연한 사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52년, 심부름을 가던 길에 불발탄을 갖고 놀던 친구들 곁을 지나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불발탄 거의 터져가지고 장난하던 아이들은 팔다리 잘리고 다 죽고요. 나는 이제 순전히 얼굴만 다쳤어요. 살아나긴 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시 13살 소년이던 허 목사는 갑자기 들이닥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까지 결심했었다고 합니다. 좀 깊은 그 저수지 그런데도 빠져봤고요. 또 문건 높은데 끈을 달고 목도 매봤고요.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자살하는 걸 우리 어머님이 아신 다음부터는 나를 혼자 두지 않더라고요. 그는 생을 포기할 만큼 견디기 힘들었던 실명의 고통을 종교의 힘으로 이겨내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후 지난 71년부터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척교회를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0년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나안의 집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 하게 된 동기의 하나도 그거예요. 난 어린 나이에 실명하고도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생을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나이 40, 50 나서 실명한 저들은 어느 정도일까?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가나안의 집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이정수 씨.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한창 때인 31살에 실명한 이후 정신 이상 증세까지 경험해야 했습니다. 비닐봉지를 쓰고 있었는데 이 소금이 차니까 아이 그게 막판에는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손이 가더니 그걸 찢더라고요. 풀러질 못하고 급하니까 비닐을 확 찢어서 아 이게 죽는 게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이후로는 포기했어요.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익히고 적응해야 하는 고통까지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앞에다가 저기 저 마분지 큰 거 하나 이렇게 탁 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이니까 절벽이죠.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찾아야죠. 아 여기가 이제 문이고 내가 자다가 이렇게 잤으니까 여기는 문이고 여기는 이제 쭉 오늘부터 지금부터 움직여야 할 걸 계산을 해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벽이고 막 부딪히죠. 젊은 시절 잡지사 기자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온 장수 할머니 역시 지난 83년 뇌종양 수술 후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손목에는 자살을 시도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혈관 자르면 피가 100번이 떨어지면 죽는다는 얘기를 선생님께 듣고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면도칼 여기를 혈관을 자르고 피를 쐬는 거예요. 한 방울 동안 38방울까지 떨어졌는데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죽지 못하고 살아난 같은 방의 선흥자 씨는 임신 중독증으로 눈을 잃으면서 가족까지 함께 잃었습니다. 아이 눈이 안 보이고 그런 가정 살림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남편도 그냥 다 싫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신을 버린 가족이지만 그래도 서 씨는 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앞섭니다. 누구 제일 보고 싶으세요? 아들을 보고 싶죠. 그때 여기서 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안 오니까 그냥 이곳의 중도 실명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 점자를 익히거나 새로운 일을 찾는 등의 재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를 포기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이제 중도에 실명하면 실명자로서는 아직 아기거든요. 내가 실명했으니까 실명자로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직장생활을 했는데 옛날에 뭐 했는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딜 수밖에 없죠. 가나안의 집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 재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이중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가나안의 집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뜻있는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지는 않지만 사회에서 소외받은 그들에게 이곳은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봐. 잘 따라와야 돼. 다치마.
집에 전화를 하러 가는 성규와 성복이. 이들은 시각장애에 또래에 비해 정신연령까지 낮아서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둘은 가족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라서 가끔은 전화통화도 한다고 합니다. 엄마. 방 따뜻하니? 방 따뜻해요. 따뜻해? 네. 엄마. 뜨거운 물도 잘 나와? 뜨거운 물도 잘 나와요. 엄마와 통화하는 성복이. 엄마도 보고 싶지만 친구가 있는 이곳이 이제는 더 좋다고 합니다. 어디 가셨어? 없어. 어? 안 계셔요. 응. 그러니까 성기야. 그런데 성기네 집에는 아무도 없어 통화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기.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성기 이뻐. 어디 봐. 어디. 성기야. 어 이뻐. 오 그래. 더듬더듬 허목사를 찾아 위로를 받습니다. 이쁘다. 고마워. 됐어. 목사님 이쁘다 그러면 된 거야. 서럽게 울던 성기는 목사 사모님이 타준 맛있는 차 한 잔에 금방 다시 웃음을 보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아? 네, 좋아요. 울지 마. 한심 뭐 그렇게 쳐? 이쁜 씨는 가족에게서조차 외면당한 경우입니다. 자신을 찾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섭섭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동생이 각서를 들고 한번 다녀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각서, 그러니까 뭐 글찍을 하고도 왔고 이제. 무슨 각서인데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 갖고 뭐 저기 뭐 산소 그 문제 때문에 왔나 봐요. 형제가 찍어달라는데 어떻게 안 찍어줄 수도 없고. 아니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야. 재산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을 받으러 왔었다는 동생. 그래도 이쁜 씨는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이곳에서 치유받으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아. 얼른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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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놔주고 신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집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는 도움과 사랑은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도움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따뜻하게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부모님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 사람들만 와서 기거하고 살아요. 목표는 그래도 한 100분쯤 모시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저 30명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지난 11월 28일로 가나안의 집이 문을 연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 그러나 서로에게 빛을 나누어주며 사랑을 실천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흔히 크고 대단한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지금, 가나안의 집 사람들은 작은 것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